무슨 생각해요? 대표님 만나고 저한테 벌어진 일들이 꿈인지 현실인지 곰곰이 돌아보고 있었습니다. 워렌 버핏의 원칙 하나, 과거는 돌아보지 않는다. 꿈을 이루려는 야망이 크면 더더욱 돌아보지 말아야죠. 도현 씨 과거 중에 꿈을 가로막는 게 있다면 버릴 수 있어요? 버려야죠. 그게 정현 씨라도?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? 별뜻 아니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. 난 그냥 도현 씨한테 정현 씨가 어떤 의미인지 궁금했을 뿐이에요.